일단 점사는 다 끝났고 안녕 뭘 또 안녕 나가는 삼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일단 내년은 신축년이에요. 네. 신축년에서 해운년 자체가 삼재해운년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일반 이렇게 무속인 집에 방문을 하잖아. 아니면 이렇게 띠별 얘기를 할 때 좋은 거를 많이 얘기하거든. 네. 희망적인 얘기를. 근데 나는 희망적이지 않는 얘기를 좀 하려고. 왜냐면 네. 좋은 거는 알게 모르게 다 그냥 지나가. 네.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게. 근데 안 좋은 거는 백중백발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내년 신축년에는 좀 뭐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어쨌든 내년은 소띠 그리고 뱀띠, 닭띠 이제 삼재 막바지입니다. 삼재 2년 올까지 겪었고 내년까지예요. 삼재가. 근데 소띠 을축생, 개축생, 신축생 이렇게 말하면 힘드시겠죠. 37, 49, 60 하나 한가 요 분인들이 소띠. 그리고 33, 45, 57 뱀띠. 그리고 29, 41, 53 이렇게가 닭띠인데요. 어쨌든 공통점은 나가는 삼재들은 다 좋진 않아요. 공통적으로 봤을 때 좋진 않아. 그러니까 뭐 운이 든 삼재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이 들어서 뭐 로또 맞으면 뭐 할 거야. 10억 맞았어. 근데 30억 써야 돼. 그럼 20억 까지는 거잖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소띠 37, 49, 69 뭐 띠별마다 다 다르긴 해요. 왜냐면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네. 띠는 같아도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을축생들 37 소띠들은 흩어지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들어오는데 얘가 자꾸 흩어져. 그러니까 막 부서지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막 흩어져. 그래서 나갈 때가 먼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금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인간 구설에 휘말려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잘난 척 해면은, 잘난 척 하거나 나대면, 이렇게 말하자면은 조금 힘이 든다. 그리고 49 소띠 같은 경우는, 나가는 삼재에 9수까지 껴있어. 그래서,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거. 좋은 거는 뭐 일단 제쳐두고, 좋지 않은 거는, 이제 내 이름을 썼을 때 문서를 잡거나 예를 들자면 뭐 뭔가 보증을 쓴다거나 뭐 주식을 한다거나 이러면 100% 거의 잘못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건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팩트는 요번에 61세 신축생 한갑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나가는 삼재 해운년까지 삼재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몸쓰고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집보다는 바깥 운세는 괜찮은데 집안이 조금 힘들어. 그래서 이때는 방법이 뭐냐면 한갑이라고 하더라도 미역국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생일상에 초 안 키시는 게 좋아요. 그냥 가벼운 식사 정도만 하지 생일이다 하고 옛날로 따지면 잔치잖아 한갑이. 네.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듯해요. 그래서 소띠들은 대략 보면 이렇다. 그리고 뱀띠들 일단 공통적인 게 뱀띠고 닭띠고 구설이나 사람이나 일에 막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벌리지 마세요. 벌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거 지키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내년에 내 생일달이 지났다. 예를 들어서 내가 뱀띠고 닭띠야. 근데 생일이 뭐 1월인 사람도 있고 12월인 사람도 있잖아. 근데 내 생일달이 지나고 나면 조금 풀리는 형국이야. 그러니까 생일달 이후에는 뭔가를 추진을 해보시는 건 괜찮다. 근데 생일달이 늦은 분일수록 돌다리는 조금 두드려보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하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일단 닭띠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삼재인데 남편이 바람이 난다든가 아니면 친한 친구야 동업자여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 근데도 쉽게 말하자면은 그 사람의 배신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수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어쨌든 사람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신유생 닭띠들 일신이 피곤해. 내년에. 그러니까 한계가 따르면 한계가 부족해. 사람 운이 괜찮으면 금전이 힘들고 금전이 괜찮으면 건강이 힘들고 이런 게 자꾸 엉켜서 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말을 들어서 사람하고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그러면 사람 조심.
금전이 조금 휘말리는 것 같다? 그럼 금전 조심. 내가 그게 그 수로 들어오는 거거든. 삼재라는 거는 복을 입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면 3년을 왜 이렇게 죄인이잖아. 그쵸. 그거랑 똑같아, 삼재는. 자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나가는 삼재는 해운이 삼재의 운까지 다 겹쳤기 때문에 자중하셔라. 나 삼재여도 괜찮았었어. 이런 분들. 자만하지 마시고 내년 해운년 조금 돌다리 두드려보고 내가 그냥 자숙하는 의미로 계시면 해운년 잘 넘기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적인 건 투자 안 되고요. 문서 잡는 거 생각 많이 해보시고 하셔야 되고 내 집안 단돌이 먼저 집안이 편안해야 바깥일도 편해지신다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무난한 삼재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뭔가에 맞닥뜨렸을 때는 상담이 필요하긴 해.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만 조심하셔도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걸릴 확률도 조금 더 높다. 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건강 챙기시고 이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신축년에는 6, 7월, 7, 8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야. 내년 6, 7월. 근데 조금 지금 상반기에는 힘들 것 같아. 신축년 상반기에는. 그래서 내년 6, 7월 정도 되면 그래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되겠죠? 잘 되겠죠. 용구 씨도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 네. 감사합니다.